산 지중해 마을, 나름 관광 명소인 곳에 가서 큰 마음 먹고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는 밥, 2차는 이제 카페. 그 텀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아주 큰 손해를 볼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 거주 중인 29살 이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산시에서 장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로는 이제 끝났지만 제가 2년간 장사를 한 거는 카페. 카페인데 음료도 팔면서 약간 이런 휴대폰 케이스나 이런 거를 주문 제작식으로 해주는 나름대로의 이색 카페를 좀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 3월에 시작을 해서 지난달에 2021년 7월, 6월 정도에 끝냈습니다. 네, 저희가 와이프와 함께 대학교 때부터 창업 동아리 같은 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굿즈 같은 거를 제작하는 걸 했다가 이제 정부 지원 받아서 청년몰 같은 거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음료 없이 카페 하다가 여긴 안 되겠다 해서 아산 지중해 마을, 나름 관광 명소인 곳에 가서 큰 마음 먹고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무작정 와이프가 청년몰에서 케이스만 하는 거는 좀 뭐가 안 되겠다 싶어서 카페랑 결합해서 우리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 해서 네, 시작을 하게 됐어요. 와이프가 또 바리스타 수업도 많이 듣고 자격증도 다 따놓은 상태여가지고 네, 그냥 저는 한다길래 오케이 했어요. 네, 그로 인해 저도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한국인들 특징이 누구나 밥 먹고 나서 커피는 마시지만 밥을 다 먹은 순간에 바로 마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1차는 밥, 2차는 이제 카페. 그 텀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런 곳은 밥 먹고 좀일좀 하다가 그 다음에 커피 브레이크 식으로 해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한국은 밥 먹고 뭐 5분, 10분도 안 돼서 바로 먹는 것 같아서 네,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커피를 왜 마시지 이러다가 성인이 돼서 그로 인한 효과를 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좀 정신이 번쩍 들고 졸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맛을 좀 따지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효과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졸리지 않는다는 점. 저희는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더라고요. 조금 나뉘는 게 여성분들은 달달한 걸 많이 드시는 편이었고 남성분들은 아메리카노, 아주 예외적으로 달달한 거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외로는 그냥 디저트, 젤라또 이런 거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있었던 지역은 그래도 관광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이제 돌아다니는 도중에 이렇게 마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최소 2잔, 많게는 3잔. 근데 마실 때마다 룽고라고 해가지고 샷을 좀 길게 뽑은 진하게 마시거든요. 거의 3샷에 가까운 커피를 하루에 3번 그렇게 마시는 것 같아요. 눈이 참잘 오시네요. 저 너무 잘 와요. 애까지 키우다 보니까 그냥 네, 하루가 길고 눈 떠보면 아침입니다. 단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 자리에 지갑이 있었다 하면서 돌려주신 분들도 많고 저희가 지갑을 직접 주워서 보관하고 있다가 연락이 와서 준 적도 많고 도난은 걱정도 없었어요. 오히려 CCTV랑 이렇게 약간 지문식으로 해서 문을 잠그잖아요. 그거에 투자한 돈이 아까울 정도? 왜냐면 너무 안전한 거예요. 이 문을 열어놓고 거의 활짝 열어놔도 다음날 와도 아무도 안 들어올 정도로 너무 안전해서 그냥 일종의 보험인데 그래도 되게 안전한 편이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왜 도난이 유독 없는 것 같아요? 글쎄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나?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냥 시민의식이 그렇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교육을 받은 기억도 없거든요, 저는. 근데 왜 그러죠? 모르겠네요. 근데 좋죠. 저는 많지는 않은데 제가 남의 것을 찾아준 적은 많아요. 지갑도 있었고 길 가다가도 뭐 흘린 분들 그런 분들 좀 챙겨드리고 가끔 카페 같은 데 있으면 뭐 카페 사장한테 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주우면 가까운 경찰서 갖다 준다든지 그런 거는 몇 번 정도는 많진 않아요. 개인 카페다 보니까 테이블까지 설치해서 여기에 남은 트레이는 여기다 놓고 가주세요 하기는 했는데 대부분은 다 가져다 놨던 것 같아요. 손님들이 카페를 좀 깨끗하게 이용하시는 편이었나요?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외국에서 카페를 많이 간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그나마 갔던 외국 카페들과 비교하면 조금 더 네, 깔끔한 편? 근데 한국은 카페 시장이 새빨간 레드오션인 것 같아요. 진짜 거금을 들이지 않는 한, 그리고 한동안 뭐 수익을 바라지 않아야 될 정도로 이게 좀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가지고 외국은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에 거금을 들이고 뭐 1년 동안 마케팅에도 돈을 정말 쏟아부을 자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그 레드오션에서 아주 큰 손해를 볼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고마웠던 손님 있었던 기억나는 손님 계신가요? 네, 많아요. 저희가 방송 출연도 몇 번 했었는데, 방송 보고 뭐 아산시에 저희 매장이 있었는데 부산에서 왔다, 아니면 뭐 서울에서 왔다, 뭐 멀리서 왔다, 뭐 방송 뭐 보고 왔어요 막 하면서 뭔가 사투리 다 들을 정도로 그런 분들 당연히 고마웠고, 그렇다고 뭐 그 서비스를 저희가 잘 못 줬거든요. 다른 손님들도 계셔가지고 뭐 아 이건 서비스예요, 저희가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되게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디저트 배 있죠. 아무리 배 터지게 먹어도 디저트 배는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그만큼 살이 찌고 빠지는 게 되게 빠른 편이라가지고 그 디저트를 안 먹으려 노력은 하는데, 디저트 배도 있고 2차 디저트 배도 있고 3차 디저트 배도 솔직히 가능은 하죠, 누구나. 저희 카페에서는 나름 젤라또가 디저트였던 것 같아요. 기계 같은 거 해가지고 캡슐 형도로 해서 좀 편해가지고 그게 인기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좀 저희가 매장이 좀 넓은 편이었어가지고 가족이 좀 많았고, 아 여기서 또 약간의 가십거리가 있는데, 모두 다 저희의 추측이지만 봤을 때 볼륨이다 싶은 커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제일 안쪽에 앉고 창문에서 안 보이는 자리에 앉고, 가끔 뭐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측이긴 한데, 그래도 네, 직감이 잘 맞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카공족이라고 하죠. 이제 카공족이 그래도 회전율이 좋아야 되는 시간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면 정말 내 속 터지죠. 그런 사람들이 좀 답답했고, 그런 반면에 코로나로 인해서 매장이 좀 텅텅 비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또 고맙고, 그건 또 경우에 따라 카페 규모에 따라도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두 잔 이상만 시키면 되게 용서? 용서가 되죠. 저희가 관광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외국인 분들이 좀 자주 왔었는데, 외국 마인드라 그런지 들어와서는 저희가 방문록이라고 해서 스티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게 많았어요. 그냥 한참 동안 2, 30분 동안 그런 거 막 그리다가 한마디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우, 나도 외국인이지만 정말 프리하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네, 영어로 주문하려는 분들 많았어요. 제가 뭐 네, 주문하시겠어요? 뭐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 약간 뭐야? 외국인인데? 이런 분들 정말 많았어요. 몇백 명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해, 당연히 이해가 되고, 가족 단위로 많이 오다 보니까 자기 아기한테 카드 주면서 영어로 주문하고 와,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오늘은 제가 카페를 하면서 한국 손님들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